여배우 톤업 크림이래요. 송혜교 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디 계열사야? 너무 잘 만드는데? 아, 나 이 컨실러 정착할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메이크업에 아주 잘 맞겠는데? 광택감이 돌았어요, 여러분. 각주 날개도 아니고 굉장히 난해한 모양이에요, 이 속눈썹이.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메이크업을 준비했냐면, 아니 쿠팡에 이런 아이템이 있었어? 싶었던 제품들 제가 싸그리 모아서 구매 한번 해봤습니다. 쿠팡을 무시하지 말라고. 올리브영만 좋은 건 아니라고요. 아무튼 올리브영에서 볼 수 없었던, 혹은 쿠팡에서도 한 번이라도 시선을 안 줬던 그런 아이템들 모조리 골라봤는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 진짜 인생템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조차도 한 번도 안 사용해본 제품들 많이 많이 구매해서 가을 분위기에 맞게 쿨톤 분들, 그리고 뮤트톤 분들, 그리고 겨쿨까지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이름을 정해봤는데 체리초코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항상 제 메이크업 이름을 지어줄 때가 가장 민망해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 바로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바로 클라뷰 제품입니다. 클라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은 유명한데, 또 안 유명한 제품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클라뷰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비건 베이스 픽싱입니다. 말 그대로 파데나 쿠션 바르기 전에 사용하시는 베이스 제품이고요. 쿠팡에 나와 있는 멘트로는 이제 누적 판매가 250만 개. 그럼 나만 몰랐다는 거네? 꽤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인가 봐요. 그리고 여배우 톤업 크림이래요. 송혜교 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합시다. 물론 가능성은 제로겠지만요. 제형 한번 살펴볼게요. 약간 CC 크림 바이브 살짝 풍기는데, 제가 참고로 CC 크림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이렇게 얇게 펴 바르면 CC 크림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 정도 커버력과 톤업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손등에 펴발라본 결과는 이 느낌이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좀 보송해지거든요. 얼굴의 모공과 요철을 잡아줄 수 있는 톤업 크림인 것 같아요. 브러쉬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궁둥이 퍼프로 한번 펴발라볼게요. 개기름 흐르듯이 막 펴발라지는 제형은 절대 아니고요. 되게 발림성이 되게 좋다. 손등에서 느꼈던 제형과 굉장히 흡사하게 보드랍게 펴발라지고요.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이스처 톤업 크림은 아니에요. 모공과 요철 커버력 또 가지고 있거든요. 베네피트의 모공 프라이머처럼 그런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 마냥 모공을 막 메워준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굴곡 있는 피부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정돈을 해주는 정도의 프라이머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막 CC크림처럼 찍히고 이런 느낌도 전혀 아니에요. 얼굴에 되게 편안하게 픽싱이 되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좋은데? 이 제품은 파데프리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미우들? 자,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컨실러 하나 보여드릴게요. 티핏의 커버업 프로 컨실러입니다. 쿠팡에 있더라고요. 이 컨실러가 여러분, 혹시 틱톡 많이 보시는 미우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커버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만들어내는 컨실러 쇼폼 영상이 있어요. 틱톡에 아예 얘 채널이 있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나라. 거기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쿠팡에도 있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서 커버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일단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더샘의 3색 컨실러 아시죠? 요거 제가 엄청 추천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발립니다. 매끄럽게. 조금 더 발림성이 좋아요. 제가 다크서클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눈 밑에 뻑뻑한 컨실러 올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얘는 괜찮네요. 옐로우 베이지 컬러 선택해서 턱 쪽 잘 되나 볼게요. 여기 또 버튼이 하나 생겼거든요? 겁나 빡쳐. 커버력 돌았다. 진짜 괜찮은데? 나 신났어 지금. 여기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내 깜찍하고 끔찍한 이 흉터를 잘 가릴 수 있으신지. 발림성도 뛰어난데 커버력도? 별 다섯 개 줄 수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어디 계열사야? 너무 잘 만드는데? 아, 나 이 컨실러 정착할 것 같은데? 뭐야? 나 왜 첫 베이스 템들부터 왜 이렇게 잘 돼? 이 영상 잘 들려나 보다. 다음, 자 이제 그리고 쿠션을 사용해 볼 건데요. 쿠션은 이 브랜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키오스킨의
완벽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쿠션 하나에 쿠팡 현재 가격으로 20,930원이네요. 웬만한 올영에서 볼 수 있는 쿠션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쿠션에 마음이 확 갔냐면 얘가 국내 유일 75시간 파워 지속력을 가진 쿠션이라고 하네요. 키오스킨 측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쿠션이 좀 밝은 편이라고 해서 23호 베이지 색상을 구매했고요.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퍼프 자체는 두께감이 있고요. 세미매트한 제형의 베이스가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쫀쫀한 제형의 퍼프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자빈드서울 쿠션의 퍼프 느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붉은기 커버 한번 볼게요. 요 정도? 한 번 터치로 요 정도입니다. 커버력이 막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두껍게 발리는 쿠션은 아닙니다. 진짜로 얇게 발리고요. 끼임이 아예 없다거나 발림성이 굉장히 막 무지막지하게 좋다거나 그런 쿠션은 아닙니다. 건성분들이 자칫하다가는 구매하시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커버력은 한 번보다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했을 때가 조금 더 모공이며 요철이며 커버력이 만족스럽고요. 기대만큼이나 엄청나게 촘촘한 편은 아니나 모공 커버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구매해서 써볼만한 그런 쿠션의 제형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밀착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 아이폰 화면에다가 여보세요 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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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밀착력 괜찮은 편이다. 오! 이 픽싱력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양호한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겉에 유분감만 덜어내진 정도예요. 여기 찍힌 게 지금 1도 없습니다. 픽싱력은 요 대단하다. 픽싱력은 정말 괜찮은 쿠션. 이러면 진짜 지속력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우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엄마 보석함 같은 아무튼 이렇게 각이 굉장히 많은 모서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파우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디어달리아 파우더고요.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벨벳 피니싱 파우더입니다. 약간의 아이보리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인 것 같아요. 이 구멍에서 파우더가 안 새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고요. 살짝 미세한 펄을 함유한 파우더 입자가 은은한 광택을 주는 파우더라고 하는데 뚜껑에 덜어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광이 너무 많이 나는데? 거의 하이라이터인데요? 나는 투명 파우더를 기대한 건데? 나이트클럽이니? 근데 좀 고급진 광이 날 것 같아. 막상 피부에 올리니까 번쩍이지 않아요. 하이라이터처럼.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메이크업에 아주 잘 맞겠는데? 광택감이 돌았어요, 여러분. 피부에 올리니까 바삭한 느낌 안 나고 속광처럼 올라오는 광이 샥 돌면서 이게 고급지게 파우더 처리해주거든요. 요철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그 은은한 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파우더 되게 꿀템이다. 코 쉐딩은 네 그냥 요거 에뛰드 쉐딩으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베이스가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써본 제품들이라 살짝 긴장했는데 지금 베이스 상태 너무 나름 괜찮고요. 코 밑에 쿠션이 좀 끼인 것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했던 스킨케어랑 조금 맞물린 것 같아요. 섀도우는요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롬앤 베러데나이즈 말린 버들꽃, 이거 하나는 정말 생소한 잉글롯 아케 섀도우인데 쿠팡에 나와있는 상세페이지 컬러에는 이 섀도우가 바비브라운 앤티크로즈의 저렴이 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구매를 하니까 앤티크로즈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앤티크로즈가 좀 더 딥한 느낌. 얘는 아멜리의 빈티지 발렌타인 컬러가 생각나요. 크한 쪽에 뿔그리 베리 컬러입니다. 그리고 롬앤의 베러데나이즈는 사실 여러분 올리브영보다 쿠팡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린 버들꽃 컬러 사용할게요. 얘는 사실 생소템은 아니지만 그냥 오늘 좀 사용해보고 싶었고 전체적인 컬러감은 웜하거든요. 진짜로 웜한 컬러들과 비교해봤을 땐 조금 더 뉴트럴하고 뮤트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더라고요. 이 컬러로 이 컬러랑 섞어서 쌍꺼풀 라인 가깝게 음영 좀 딥하게 줄게요. 자 이제 잉글롯 컬러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많이 덜어내서 맑게 발색되도록 만든 다음에 많이 털어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싹 블렌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뿔그리하게 음영감이 퍼지겠죠? 삼각존에 싹 쓸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서 좀 싸게 팔고 있는 토니모리의 애교빔 드로잉 펜슬 컨실 베이지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얘는 저한테 초면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쿠팡템이에요.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눈밑 애교살에 쓸 수 있는 컨실러 펜슬 중 가장 제형이 진짜 부드럽고 픽싱력도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컨실러고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애교살에 칙칙한 거 가려주면서 눈 언더 한 번만 강조해줄게요. 눈 언더에 다크한 컬러 올리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칙칙한 착색된 거뭇거뭇한 라인 이런 거 다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살짝 섞어서 언더에 깔아줄게요. 많이 털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언더에 충분히 컬러를 깔아주시면 더욱 그윽해졌죠. 그리고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일 진한 카카오 컬러 장애갈랑 눈 제일 깊은 곳에 음영 한번 샥 넣어줍니다. 점점 체리 초코 메이크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좀 생소한 듀얼 라이너 보여드릴 거예요. 메리소드의 Real Tattoo. 약간 래퍼 이름 같죠? Yeah, I'm a real tattoo.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냄새가 나죠? 노베브의 듀얼 라이너랑 굉장히 흡사해요. 의심스러워. 제가 정말 잘 쓰는 노베브 아이라이너와 비슷하게 펜슬 타입과 붓펜 타입이 이렇게 듀얼로 심어져 있는 듀얼 라이너예요. 뮤티드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웜하네요. 그래도 좀 뮤트한 편? 그래서 오늘 섀도우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펜슬 라이너 발림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점막이 아주 콕콕콕콕 잘 그려져요. 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탄력도를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탄성 있는 편이고요. 얇게 잘 그려지는 그런 붓펜 타입은 맞아요. 잘 그려지는 아이라이너다. 이 붓펜 타입으로 이렇게 점막 채우기에도 괜찮아요. 한번 지워지는 정도를 한번 볼까요? 물티슈고요. 축축축축. 펜슬 라이너는 강한 편인데 우리 붓펜 라이너가 굉장히 자아가 없어요. 그냥 후도도독 지워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펜슬 라이너는 점막 부분에 사용하시고 이렇게 눈꼬리에는 이렇게 붓펜 타입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더 조그만 브러쉬로 아이라이너 부분 블렌딩 해주면서 깊게 음영을 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존 부분부터 동공까지 쓸어서 음영 한번 추가해주기. 자, 그리고 어반디케이 펄 사용할 건데 요거는 사실 생소템은 아니에요. 요런 펄이에요. 되게 이쁘죠? 그레이빛이 살짝 도는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펄인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뭐 눈 딱 떴을 때 이렇게 티나는 정도로만 찍어줄게요. 제가 그리고 쿠팡에서 굉장한 속눈썹을 발견했어요. S몰 제품인데 이거 신상인지 뭔지 아무튼 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화려하고 시원하게 인형 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속눈썹 세트를 팔더라고요. 나 이거 쿠팡에서 처음 발견했잖아. 5호가 좀 제일 우리 미우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일리용 모양 속눈썹이고 약간 이 4호가 난해합니다. 각쥐 날개도 아니고 굉장히 난해한 모양이에요, 이 속눈썹이. 좀 이게 눈에 붙이면 진짜 되게 특이할 것 같아서 흔들리는데? 아, 몰라. 오늘 2호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일단은 사용을 해볼 건데 제일 짧은 놈을 눈앞에 붙여볼게요. 조금 더 긴 애를 여기다가. 오, 예쁜데? 되게 유니크하다. 조금 더 긴 애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속눈썹 붙이는데 제가 농부가 되어서 이렇게 모를 하나하나 심어주는 기분이 나요. 너무 이쁘다. 그 더우인 메이크업 특유의 바이브.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속눈썹이네요. 이렇게 다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 예뻐. 자, 이렇게 속눈썹 붙였으면 약간의 밑트임을 주고 이제 언더 속눈썹 한 다음에 바로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거 디칸의 올 워터프루프 펜슬. 이것도 쿠팡템이고요. 로켓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컬러가 뿔그리 밀크티라고 쿨톤 분들이 밑트임하기 좋은 아이라이너고요.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사용했던 제품 중 하나라 많이 영상을 보셨던 미우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은 여기 동공서부터 고양이처럼 눈매 샥 올리면서 눈꼬리에 가깝게 쫙 한번 빼줄게요. 손에 힘을 많이 풀으셔야 돼요. 부자연스럽게 진해지거나 그 아이라인의 선적인 느낌이 강해지면은 화장이 웃겨질 수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언더 속눈썹 코링코꺼 붙이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 마땅한 언더 속눈썹을 쿠팡에서 못 찾아가지고
자, 이제 블러셔 해볼 건데요.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처음 보시죠? 시수아라는 브랜드인데 버터 와플 도우 블러셔라는 제품이고 로즈 초코 무스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에 아주 잘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웜톤 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뮤트 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좀 무드 있는 메이크업 할 때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게 이렇게 젤리 제형이라서 건조하게 만드는 블러셔가 아니란 말이죠. 중앙에서부터 분위기 미쳤다. 약간 3CE의 로즈 베이지 컬러가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팥초 컬러로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완전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봄웜 라이트나. 그리고 살짝 요 칙칙한 느낌은 어떻게 커버하면 되냐면 요런 라벤더 컬러 있잖아요. 요런 컬러로 볼 부분부터 살짝만 쓸어주시면 되거든요. 칙칙한 느낌을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와우. 하이라이터는요. 클리오 제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던 제품이고요. 아, 지금 얘가 알아서 닿네. 미안해. 한도 그렇게 써서. 둘 다 좀 이렇게 눌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밀착력이 엄청나고 진짜 예쁜 광을 내주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얘는 클리오에서 예전에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출시하면 진짜 인기 많았을 하이라이터인데 진짜 희대의 역작인데 이거 클리오에.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립을 바를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정체성은 오늘 이 보여드릴 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립 컬러들을 바르고 싶어서 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왜냐? 최근에 틱톡을 봤는데 그 체리 콜라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입술이나 이렇게 볼 위주로 색감을 다크한 체리 느낌을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게 해외 틱톡커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나 봐요.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쫓아가야 되는 제임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는데 체리 콜라 립은 아니더라도 초콜릿 얹은 듯한 그런 체리 립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클리오의 베벨 립펜슬이고 아 사실 얘는 쿠팡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올영에서 구할 수 있죠. 해림쌤이랑 클리오랑 콜라보해서 나온 아이템이고 체리콜라 립의 포인트가 입술 외곽을 살짝 다크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포인트더라고요. 해외 틱톡커들 하는 것 마냥 너무 진한 립펜슬 사용해버리면 이 메이크업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 커피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요. 사실 저도 이 립 메이크업 조합을 구매해놓고 이 촬영하면서 해보려고 한 번도 발라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 제품들 다 처음 써보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는 중. 이거는 아멜리의 탄인 러브라는 컬러의 립 제품이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쿨 분들이 지금 눈 뒤집어질 만한 채도가 딥한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막상 내 입술에 바르니까 이거 약간 체리콜라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공홈이나 사람들 사용 후기에선 좀 엄청 다크한 컬러로 사진이 찍혀있길래 난 되게 다크한 체리 컬러인 줄 알았어. 일단 이 립 자체 제형감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이쁩니다. 앵두로 만들어주죠. 이 립 단독으로만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글로시 립이에요. AOU의 초코밤 나옵니다. 이거 신상이거든요. 발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데 쿨톤인 제가 민낯에 한 두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했는데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민낯에도. 오! 눈 화장이랑 블러셔랑 어우러지는 느낌이죠. 뮤트 계열의 립으로 바뀐 느낌? 체리 초코 메이크업에 걸맞는 립을 이제야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지금 립 표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브로우를 해줄 건데 브로우 제품은 리르예요. 리르의 5 펜 아이브로우 데이드. 그냥 좀 궁금했어요. 네 갈래로 갈라져 있는 전형적인 타투 아이브로우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사실 데뷔하려고 이렇게 삐아 거 하나 사놨어요.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슬림 아콘 그레이스. 이게 좀 평이 좋더라고요. 삐아 아이브로우가 제형이 되게 하드한 편이거든요. 발릴 때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너무 좋은데? 짜잔. 와 이 짱구 눈썹 안 되는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브로우거든요. 쿠팡 안유명템으로 한 가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여기서 마무리해볼 건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세이호. 지금 사실 아까 그 파우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무리로 발릴 땐 되게 예쁜데 이거 사용한 후 3시간 지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쉬다가 찍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무튼 3시간 2-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유분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의 지속력은 좀 떨어지는 파우더이나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쁜 파우더라서 한번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메이크업템들 중에 호기심이 가는 제품들은 구매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메이크업 무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DM이나 댓글 항상 달아주세요. 그러면 말이 너무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우리 편집자님도 우리 미우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이거 리본